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개헌하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다가 대변인의 실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교과서는 실제로 자유라는 말을 뺐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간을 본 거예요. 이래도 사람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래도 되나 안 되나 이건 간을 본 거고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가.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는 뭐 사회민주주의거나 인민민주주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까지 좌파는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자기들을 민주화 투사로, 민주화 열사로 그렇게 포장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한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여러분 알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는 백일화에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것을 또다시 한번 재확증해 준 것이 이번 3.1절 구국 기도회와 태극기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에 대해서 저도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KBS를 비롯해서 여러분 정직한 보도를 한 공영방송, 공중파 방송이 단 한 곳도 없어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지 변두리 힘없는 인터넷 우파 신문들이나 여러분 보도를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히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민주화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는 민주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말한 민주화는 이름뿐이었어요. 그들은 이 나라를 민주화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민주화 하면서 한 것은 진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일로 100%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주사파 임종석을 전희경 의원이 몰아쳤을 때 그가 뻔뻔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뭐 5.18 때 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운데 당신네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주사파입니다. 이 사람은 주사파 1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인민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한 빨갱입니다. 이건 오리지널 빨갱입니다. 그걸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마치 이처럼 좌파에서 민주화 떠들었지만 그것은 민주화의 탈을 쓰고 국민들을 속여온 것뿐이고 그들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가 있는데 김대중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살갑는가? 왜 그렇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친밀감을 표현하고 감정적으로 그들과 그들에게 그렇게 가깝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세계 최악의 독재자는 김정일 3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라면 김일성 3대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적대감을 느껴야 당연한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 같은 또 여러분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느껴야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엉뚱하게도 김일성 3대의 적대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낀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만 심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어요. 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게 종교의 자유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병적인 여러분 반감들을 가지고 있고 계속 여러분 표출해 왔어요. 기독교를 타겟으로 계속 삼아왔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내내 퍼다주고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항상 보여왔고 주사파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이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데 새빨간 빨갱이 출신을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굳이 세울 정도로 노골적으로 북한을 좋아하는 게 이 정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그들이 이 나라를 민주주의가 되게 한 것,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한 것은 누가 뭐래도 그것은 여러분 이승만의 덕입니다. 그것은 이승만의 잘못은 잘못이고 이 나라가 북한 같은 빨갱이 나라가 되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누구보다도 사람으로 따지면 이승만의 덕입니다. 이승만은 누가 뭐래도 이 나라의 국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김일성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적대적인가. 그다음에 흠도 있고 독재도 없고 문제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독재에서 박정희가 싫으면 김일성은 천배나 더 싫어야지. 김정일은 천배나 더 싫어야지. 김정은은 천배나 더 싫어야지. 그죠? 독재 때문에 박정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 독재했다는 흠은 있지만 이 나라의 경제 부흥을 가져온 박정희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대적이면서도 북한의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얼마나 꼬리치며 우호적이며 요즘 뉴스들 봐서 알죠?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얼굴에 그냥 너무 반가워하는 게 그냥 숨길 수 없이 다 얼마나 반가워해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번에 김문수 전 지사가 문재인은 김정은을 너무 좋아한다. 이 나라 대통령이 김정은을 너무 좋아한다. 김여정을 너무 좋아한다. 김영철을 너무 좋아한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말을 했겠어요. 이들을 너무 좋아한다. 미국은 너무 싫어하고, 교회도 너무 싫어하고, 대한민국의 우파도 너무 싫어하고, 이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도 너무 싫어하고, 그죠? 그러면서 김정은은 너무 좋아하고, 김여정은 너무 좋아하고, 김영철은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그 실상을 여러분 밝힌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지역을 초월해야 돼요. 지금도 지역 따지는 건 진짜로 교회 나가. 여러분 지역 초월해야 돼. 이거 지역 초월해야 되고 세대 초월해야 돼. 뭐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역을 초월한 문제고 이건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이들이 다 드러난 정체를 깨달아야 되고 이들이 생각하는 민주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화가 아니다. 사회민주주의거나 인민민주주의 민주화였다. 그것이 지금의 실상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백일화에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는 교회가 모일 때는 모여야 되고 소리 낼 때는 소리 내야 되고 서명할 때는 서명 내야 되고 나는 여러분 어제 내가 집에 도착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나중에 개죽음 당하지 말고 목숨 걸 수 있을 때 목숨을 걸어야 된다. 나중에 개죽음 당하지 말고 소리도 못 내고 나라가 공산에 대해서 잡혀가 죽지 말고 목소리 낼 수 있을 때 내야 된다.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된다. 지금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산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산다. 나는 여러분 이번들이 목숨 걸 각오를 하고 있어요. 목숨 걸 각오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재판에 계류가 돼 있어요. 문재인 욕했다고, 박원순이 욕했다고. 아직 그 재판의 판사한테 넘어가서 결정이 안 냈어요. 그런데도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건 나는 이제는 목숨 걸 각오가 돼 있어요. 이 정도 정치를 들었는데 눈치만 보고 있으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믿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 교회 부흥 포기했어요. 교회 부흥 포기하고 나는 성도들이 얼마가 빠져나가든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 또 교회를 위해서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내 자녀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저것들은 저 정치인들 저 기레기들은 기레기 알죠? 기자 쓰레기 아주 나쁜 놈들이야. 기독교 기자들 얼마나 썩은지 몰라. 내가 너무 잘 알았나 오랫동안 겪어서 지금 이 기레기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혹시 공산화돼도 그냥 그 밑에서 따까리 노릇이 나고 안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공산화되면 나는 죽어. 공산화되면 여러분은 죽어요. 공산화되면 우리 자녀는 죽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태평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처럼 태평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목숨 가지고 내 자녀들의 목숨을 가지고 성도들의 목숨을 가지고 저들이 장난 놀게 놀 수가 없습니다. 돌다리로 뜯어보라 그랬는데 지금은 색깔이 완전히 드러나고 색깔 논쟁이 아니라 색깔 확증인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진짜 죽어도 싼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죽어도 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게시판을 만들고 여러 정보들을 퍼다 올리면서 나는 성도들의 일을 각오를 했어요. 근데 별로 안 없어졌더라고요.